이번 시간에는 셀러스 퍼밋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셀러스 퍼밋은 아마존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그다지 관여하진 않습니다. 이건 나의 비즈니스, 나의 비즈니스 로케이션 넥서스가 존재하는 그 주와 나와의 그 세금에 대한 의무예요. 그래서 셀러스 퍼밋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만약에 아마존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라지 세일처럼 뭐 이미 택스를 내고 구입을 한 물건을 되파는 정도야 셀러스 퍼밋 없이도 아마존을 시작할 수 있는데, 뭐 인디비주얼 플랜으로 약 조그만하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나의 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내가 거주하는 또는 나의 넥서스가 거주하는 주에서 그 셀러스 퍼밋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데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넥서스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셀러스 퍼밋을 캘리포니아한테 셀러스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입을 하고 셀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일단 셀러스 퍼밋이 있으면 유리한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살 때 셀러스 퍼밋을 가지고 이 물건은 리셀을 위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엔드 유저가 아니고 엔드 유저는 따로 있고 나는 물건을 사다가 파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증빙 서류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코스코를 간다던가 뭐 하다못해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텍스 이그잼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셀러스 퍼밋이 있으면 월마트에서도 텍스 없이 물건을 미리 살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되팔, 내가 쓰지 않고 되팔 물건이라면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홈디포 이런 데서도 텍스 이그잼 알아보면 텍스 이그잼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그 홀세일이 아닌 다른 리테일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홀세일, 이거는 프라이스 마스터라고 홀세일 온라인 베이스된 홀세일인데, 그 제가 프라이스 마스터를 예를 들은 이유는 프라이스 마스터에서 산 리시브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카테고리 어프로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홀세일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은 그 어카운트가 없으면 이렇게 가격도 조차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 홀세일 가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홀세일들은 셀러 퍼밋이 없으면 들어가서 가격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세일들을 이용하시려면 셀러스 퍼밋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셀러스 퍼밋을 신청을 하느냐. 비즈니스가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셀러스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소셜로 판매를 할 거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은 비즈니스 이름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온라인 통해서 하시지 않고 직접 가셔서 질문도 하면서 그 셀러 퍼밋을 당일 바로 받으시고 싶으시면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로케이션을 가셔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을 팔 거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물어보는 거,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냐, 그리고 또 어디다 팔 거며 어디서 가져올 거며 어떤 물건을 취급을 할 거냐 하는 이제 질문들이 이제 있는데, 그냥 잘 모르시면은 일단 그냥
코스코에서 물건을 살 거라고 얘기하면은 예, 그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직 소싱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당일 바로 리셀 퍼밋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게요.